씨, 지금 퇴근해요? 네, 주윤 씨랑 막 교대했는데요. 미안하지만 창고 정리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신상이랑 재고가 막 섞여서 사이즈 찾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. 매니저님, 어제도 창고 정리했거든요, 제가. 그래서 또 하면 안 돼요?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어요, 송가희 씨? 그게 아니라 꼭 해야 돼서 시키시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. 뭐예요? 아, 그럼 내가 일부러 송가희 씨 일 시키는 거라고요? 아니길 바라죠, 전. 상사한테 찍혀서 유리할 건 없으니까요, 회사 생활에서. 어머. 아니, 사람을 무슨... 내가 이유 없이 못할 사람 갈고기라도 하는 뭐 이상한 상사를 만들고 진짜 기가 막혀. 이봐요, 송가희 씨. 그냥 때려쳐요. 송가희 씨 아니더라도 여기서 일하고 싶어서 줄 선 젊은 친구들 엄청 많으니까. 지현 씨! 나랑 창고 정리 좀 하자. 일로 와. 지금 퇴근하세요? 어? 동생, 언제 왔어? 좀 전에요. 지훈이는 차에서부터 걸어떨어져서 자요, 지금 방에서. 어. 그럼 잠깐 앉았다 갈까? 안 그래도 속이 깝깝해서 맥주나 한 캔 하고 갈까 생각 중이었는데. 아니, 안 그래도 계속 띠껍게 굴고 있었거든. 아니, 일을 시켜도 어? 말 한마디라도 기분 좋게 하는 법이 없고. 송가희 씨! 송가희 씨! 아주 내 이름을 갈아버리고 싶을 정도라니까. 아무튼 밉상. 그래도 일은 재밌어. 난 아무래도 패션 이론 쪽이 적성에 맞나 봐. 어, 오늘도 내 DP를 점정이 완전 인정했다니까? 기분 째지더라. 그래요? 좋았겠네. 아니, 근데 동생은 작품도 끝났는데 왜 집에만 있어? 연애 안 해? 글쎄요, 그런 건 소질이 없어서. 왜? 아니, 이런 비주얼을 가지고 연애 안 하는 건 직무유기지. 그러지 마, 동생. 연애도 다 때가 있어. 아니, 주변에 괜찮은 후배들 꽤 있는데 어떻게, 소개시켜줘? 아니요, 소개받기 싫은데요, 그쪽한테. 뭐? 슬슬 가죠. 지훈이 깰 텐데. 근데 왜 나한텐 소개를 안 받는데? 어이! 아이.